오늘 남량 특집으로 재획 속의 컨텐츠 무서운 이야기 잘하시면 퀴퓨 드리는 거 하겠습니다. 네 형님, 일단 혹시 불을 꺼주실 수 있나요? 네. 아 소름 돋잖아요. 아 갑자기 소름 돋아 씨. 아씨 야. 아니요. 자 녹화를 시작하고요. 사냥 시작합시다. 오늘 여러분들 한 최대한 70% 만들어 봅시다. 상희 오빠 페이지 다운 키 버프 안 쓰는 거 불편해요. 한번 눌러주세요. 페이지 다운 키요? 후잼인데 소피야? 상희 형 기타 응모했어요. 그래요? 지금 컨설팅권이랑 기타 응모 몇 개씩이에요? 되게 많이 참여하셨나 보네. 컨설팅 37,559. 와 참여가? 어떤 분이 내 방송실에 오게 될까 궁금하다. 중딩이 와도 지원해주나요? 당연히요. 형 200만 지원 게스트 노잼이면 어떻게 해? 내가 당첨될 건데. 야 여러분 그건 게스트가 아니고 당첨자인데 노잼이다 이러면 식으로 비하하면은 다 쳐낼 겁니다. 그냥 소통하면서 하는 거지. 그리고 저보다 잘생기신 분들은 신청하지 마세요. 불편합니다. 여러분 요즘 젊다고 그 건강관리를 안 하면 안 돼요. 저도 이제 건강 좀 생각하면서 건강진단 열심히 하고. 여러분 이것도 샀어요. 장에 좋은 거라 앞으로 유산균 비타민은 평생 챙겨 먹을 생각이에요. 다 존나 약쟁이 된 것 같아. 그런 걸 사 먹지 말고 장에 안 좋은 걸 먹지 말아야지.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하누. 그래서 식습관도 바꾼다고. 건강 생각할 거야 이제. 여러분 건강검진 내시경 이런 거는 큰 병원 작은 병원 상관없죠? 막 대학병원 가서 할 필요 없는 거지? 와 나 내시경 처음 해보는데. 그 수면이 막 잠자는 게 아니라며 사실. 뇌는 안 자는데 몸만 자는 거라며. 뭐 그렇다던데? 야 우리 아버지 내시경 한 번도 안 했대. 그래가지고 나도 처음 알았어. 어제 나 내시경 신청하면서 물어봤는데 아버지한테 내시경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려 했는데 그래가지고 뭐 안 해도 된다면서 고집을 피우시길래 내가 그냥 강제로 데려가려고요. 내가 진짜 닭달하려고 그냥. 형 아버지께 돈가스 사드린다고 하고 내시경하러 모시고 가. 아 그리고 또 수술한 후기 항문 수술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. 치열이라는 거에 걸려가지고 그것도 평소 식습관 문제로 걸렸어요. 치열이 뭐냐면 이제 그 뒷부분에 안에 상처가 난 거예요. 그 뭐야 항문 청소하는 거 했죠. 그런 걸 처음 해봐가지고 되게 부끄러웠어. 부끄러운 게 또 있다면 이거 비밀인데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모가 많아요 좀. 네, 그게 좀 있어가지고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. 혹시 오늘 무서운 얘기 하시나요? 오늘 남량 특집으로 재획 속의 컨텐츠 무서운 이야기 잘하시면 퀴퓨 드리는 거 하겠습니다. 예티 눈 한쪽으로만 보이는 무섭다고요? 무서운 이야기. 저희 동물병원에 응꼬 찢어진 거북이가 왔었는데 거북이가 털이 있었어요.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죠. 너무 저러면은 퀴퓨를 못 받는 겁니다. 안 좋은 예시. 자 무서운 이야기 맛깔나게 하시는 분들 퀴퓨 드립니다. 네 여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네 형님 일단 혹시 불을 꺼주실 수 있나요? 네 그렇습니다. 형님 혹시 공포 게임이나 귀신 이야기를 들을 때 막 소름 끼쳐 보신 적 있으세요? 아니요 별로 없어요. 별로 없어요? 네. 만약에 소름이 돋으면 그게 주변에 귀신이 나타난 거라서 그 냉기 때문에 소름이 끼친다고 하거든요. 그래요? 네. 네. 근데 만약에 소름이 끼쳤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다. 정말 조심해야 돼요. 원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아 소름 돋잖아요. 아 갑자기 소름 돋았어. 소름이 돋을 때 네. 타인이 등을 손으로 털어줘야 돼요. 등을 뭐라고요? 등을 손으로 이렇게 탁탁탁 하면서 털어줘야 돼요. 아 그래요? 왜냐면 그렇게 해야 근처에 온 귀신이 떨어져 나간다고 하거든요. 아 진짜요? 근데 형 지금 소름 돋으셨죠? 아 저 네, 안 돋았어요. 지금 혼자 있으신 거 아니에요? 방에? 띠니 있어요. 아 바로 옆에 있어요? 아, 방이 말고 옆방이. 그 옆방에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면
그 혼자 있을 때는 소름 돋는 순간에 주변을 빠르게 휙휙 돌아봐야 돼요. 한번 돌아보시겠어요? 네, 돌아봤어요. 돌아봤어요? 네. 천천히 돌아보세요, 이번. 네, 돌아봤어요. 으아! 야! 좀 친해? 씨, 무섭네, 이거. 근데 이거, 형, 장난이 아니야. 진짜예요. 조심하세요, 게임할 때. 네, 알겠어요. 합격. 놀랬네. 몰입이 되게끔 하시네, 이분. 잘하네요. 이거 친구들한테 하면 한 대 맞겠는데? 씨, 개놀랬네, 씨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씨발, 무섭게, 뭐야, 이 사람. 여보세요? 놀랬잖아요.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라이브 방송 키더니 갑자기 나가시네. 일단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 또 합시다.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.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좀 쉬고 싶어서. 일단은 제가 병원 검사는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우리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. 일단 여기까지 하고 고생하셨습니다, 여러분들. 저 오늘은 좀 일찍 갈게요.